존경하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님, 그리고 유종합 전 외무장관님과 이정빈 전 장관님, 존경하는 박수길 유엔협회 세계연맹 회장님과 이호진 한국유엔협회 회장 대행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시영, 김숙, 오준 전 유엔 대사님, 그리고 필라파르티 라마쿠시나 에스캅 동북아 지역 사무소 대표, Excellencie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선후배 외교관 여러분, 유엔 청년 단체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의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총괄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이러한 유엔 백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2월 31일부로 10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직을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의 품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기쁘고 슬픈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유엔의 이상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투철한 사명감, 목적, 그 비전을 가지고 참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일하는 과정에서 저의 그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지식의 원천이지만은 듣는 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옛 소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저의 주장을 이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이런 태도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얻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엔의 가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위하고 또 이 지구의 개발을 확보하고 또 모든 인간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하는 이 세 가지를 필라, 즉 지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지주를 굳건히 하고 인류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개척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10년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10년을 마치면서 그러면 제가 과연 더 나은 세계를 지난 10년에 만들 수 있었고 만들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못해드리지만 그래도 후일에 역사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 단 한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병으로부터 구하고 단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제가 거기에서 조그만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런 믿음,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 가난 극복, 또 인권, 이것도 모두 이 지구가 환경적으로 온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만약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자연의 재앙에 당하면 어떠한 일도 소용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 현상으로부터 이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세상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면 제가 북극을 두 번을 갔고요. 남극을 한 번 갔고 아마존 유역의 여러 가지 삼림이 남벌해서 지구의 허파를 뚫는 이러한 장소 RRC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이 이렇게 가왔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저는 늘 지구는 하나뿐이다.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마도 지구가 두 개나 세 개쯤 있는 거로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는 단 하나뿐이 없다. 따라서 플랜 B도 없다. 제가 아까 봤습니다만은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제가 그래서 아주 제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저의 유엔 사무총장 10년 중에 많은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나 치부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잘 지켜져서 인류와 지구가 친환경 속에서 보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냈던 시간들은 국제적으로나 또 한국으로 볼 때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또 위기적 상황들의 연속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역사를 평가하는 역사가들은 제가 근무한 10년이 아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힘들었던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독재자들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튀니시아의 작은 노점 행상, 아무 힘도 없는 그 노점 행상, 아마 여러분 이름 들으셨겠습니다만 무하마드 부아지지라는 젊은 사람이 공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랍 스프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아랍 스프링이 그야말로 불처럼 번져나가서 베날리 튀니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무바락 이집트 대통령 또 알카다피 리비아 대통령 등이 며칠 사이에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런 것이 쭉 그 아랍 스프링, 아랍의 민주화를 확대시키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민주화에 대한 여러 세계 인류들의 그 커미트먼트를 더욱더 확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2010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에 그 현직 대통령이 10년 이상 아무런 맨데이트 없이 집권을 하다가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당선이 되었는데 야당 지도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양 지도자 간의 무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보리에 제가 보고를 해서 안보리에서 결의를 채택을 하고 유엔군과 불란서 공군이 동원이 돼서 이 당시의 대통령 바그보 대통령을 체포해서 지금 현재 국제사법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야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포된 일이 있습니다. 또 2011년 7월 달에 193번째 유엔 회원국으로서 남수단이 독립이 됐었습니다. 모두들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나라 지도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유엔이 급기야 이 긴급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는 아직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금년 3월로 해서 6년째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한 5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화면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공습으로 인해서 죽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아주 슬픈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테러, 또 과격주의, 익스트리미즘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전 유엔 회원국이 합쳐야만 이런 선이 악을 물리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오늘 이러한 보고회를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같은 중요한 유엔 회원국이 그야말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회의 지도자 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이 이룩한 업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밀레니엄 디벨롭먼 골스를 이어받아서 2016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 골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야심차고 중장기적인 이런 개발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차고 있는 이 배지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만약 이 SDG가 실현이 된다면 이 세계는 우선은 배고파서 식량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병으로부터 불행하게도 죽는 불필요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2030년까지는 남녀 동등한 이런 모든 제도적인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우리가 2100년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100년 전에 지구의 온도를 섭씨 2도 밑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SDG에서 또 중요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는 인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50%에 해당하는 이런 여성의 인력이 능력이 거의 사장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볼 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다고 보진 못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많은데 이러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 만약에 전 세계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경제 개발을 할 것 같으면은 이 SDG를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50% 사장된 여성의 인력을 합치면은 생산성이 두 배로 더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2030년까지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보고서는 사실은 저의 그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쓰질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11개로 구분을 해서 그 11개의 각 부서장들이 직접 자신들이 기술한 겁니다. 물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UN에 관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인 이러한 일을 기술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추진했다는 이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UN에서는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제가 UN의 기록을 좀 더
세계 인류에게 좀 더 잘 알리고 제 후임자나 또 많은 회원국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국제적인 문제들은 지난 10년간 유엔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저의 후임자인 안토니오 구테레슈 유엔 사무총장이 맡아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10년간을 일하면서 느낀 세 가지 소회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는 의문점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현 국제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유효적절한 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느냐, 즉 유엔의 에피션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의 세대, 미래의 세대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명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목표라면은 전 이제까지 유엔이 지난 7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완벽하진 않지만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유엔이 현재와 같이 21세기와 같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야말로 인스티튜셔널 리폼을 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사무총장보다도 더 유엔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IT 기술 도입을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또 선진국들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유엔이 아직도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되고 있으니까 유엔은 뭐 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러면 유엔이 필요하냐, 소위 그 유엔의 relevance, 존재 가치를 의문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세계 인류가 유엔이 필요 없어서 유엔을 오늘 당장 해체를 한다면 저는 내일 또다시 유엔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야말로 지금 인류가 만든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조직 중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고 전 세계 인류들에게 토의의 광장을 마련해주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엔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는 여러 대사님들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같은 훌륭한 한국어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님과 많은 그 언론인, 그리고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감수해 주신 오준 전주 유엔 대사님,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 그 외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그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호진 한국유엔협회 회장에 대한, 또 박수길 세계유엔협회 세계연맹 회장님, 그리고 얼마 전까지 유엔 한국협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오늘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포터스,
UN 아카데믹 임팩트, UN 한국 학생 협회 및 전국 대학생 모의 UN 회의 수상자 등의 청년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외기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세계가,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Let us work together to make this world better for all. Thank you for your support.